끝나시면 이렇게 찍으신다고요?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아 여기 바깥에 말고 다른 거. 아 귀신이시네.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도 이리로 와서 앉아봐요. 네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 혹시 저희가 싸웠나요? 저요? 아니요 저희 저희요? 네 제 저랑 두 분이랑 싸웠나요? 나는 너무 싫어. 내가 몇 번을 말해도 집이 멀어서 그래요. 집이 멀어서 뭐 화합한 김에 댄스나 춥시다. 아 뭐야? 원래 돌렁거리. 와! 어느 누가 싸운 사람 중에서 똥 싸러 갈 수가 있어요. 저는 합니다. 네? 야 이랑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싸워 주자. 그래. 이 ㅅ야! 이런 ㅅ끼 ㅅ야! 굉장한 데미지가 들어갔을 거야. 아무튼 일상생활 불가능할 거야. 지금은 저기 승주랑 하나랑 저 수진이 일하는 데가 있거든요. 수진이 백수진 일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음식점에 거기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화해한 기념으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싸운 적이 없는데 화해를 한 건가요? 네. 백수진 알바하는 데서 밥 먹으러 갑니다. 왜 이래? 네, 지금은 수진이가 일하는 가게에 밥 먹으러 가는 중이고요. 걔네들은 이제 밥 먹고 바로 집으로 가고 저는 좀 돌아다녀 볼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집 밖을 나와가지고 정말 써있는데? 우와 아, 촬영 금지, 촬영 금지. 우와 어머 우리 즐거웠잖아. 제주도 가야 돼. 즐거웠잖아. 우리 아주 즐거웠잖아. 러브랜드도 가고. 어머. 시벨롱이야. 응? 뭐야? 시벨롱 뭐야? 시벨롱. 우와. 시벨롱 꽃미남이네. 우리 이쁜 수진이 친구. 미팅 할. 이쁜 수진이 친구라 서비스를 주셨다는데. 아니 우리가 이쁘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쁘다. 아 이쁜 수진이의 친구 아니고. 이쁜 콤마 수진이의 친구. 아 그렇지 그렇지. 맹두는 쫄깃하네. 그래 좀 이따 같이 커피나 한 잔 때리고. 아 무슨 식당 직원이 저렇게 뜨거워 하시면서. 야 우리 배가 언제 이렇게 다 풀었니? 그니까 세 개 시켜가지고 거의 두 개가 남았어. 그니까 국가전 살 때는 세 개 시켜도 모자라가지고 후식도 시켜먹고. 어이 알바 이걸로 결제 진행시켜. 야, 너 잘한다. 오늘 수가 다 됐네. 수가의 생기랍니다. 우와, 어디까지 올라가? 거의 변신 후 좀 들어. 저 다음에 파마했어? 그 카운터. 나도 카운터 됐어. 카운터가 뭐야? 나도 카운터야. 아, 진짜 문진 지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감옥탁. 몽땅 내 사랑 보고 있는 거야. 뭐야, 언제 떡이야? 안내면 준거 가위바위보. 아, 50파운드. 왕이 갔다 오네. 아, 어쩔 수가 없네. 지금 그가 너무 오래 걸려. 급한 사람 엄청 많잖아. 어? 라이프. 어? 주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 맞아. 갑자기 그냥 춤추다가, 나오면 갑자기 춤추다가 얘 머리를 수박 깨고 맞아. 그래야 돼. 멋있네, 지금. 안녕. 안녕. 넌 일하러 잘 가렴. 지금 승주랑 하나는 각자 집으로 갔고요. 저도 집으로 갈 건데 여기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어가지고 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는 길에 있으니까 잠깐 들렀다가 후딱 사올게요. 근데 진짜 오늘 이후로 공대생이랑 김하나님이랑 싸우셨나요? 절교했나요? 뭐 이런 거 더 이상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짜 안 싸웠기에 망정이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한 잔이요. 빨대랑 홀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내일 미용실 가야겠어요. 언제 째롱이네도 가야 되는데 맨날 간다 간다 하고. 근데 다른 미용실 갈 때마다 약간 바람 피는 느낌? 째롱이한테 가서 팔아줘야 되는데 살이 좀 빠지긴 했나요? 티가 나나? 사실 이 정도 빼도 아직 돼지라서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한 10kg 정도 뺐어요. 따로 이제 영상으로 한번 새로 다루기는 할 텐데 뭐 아무튼 그래요. 오늘의 저녁밥, 원래는 계란 두 개랑 두유 하나인데요, 배가 안 고파서 그냥 계란 하나랑 두유 하나. 사실 이것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배가 안 고프긴 한데요, 또 너무 안 먹으면 수분이랑 근육만 빠진다고 해가지고 배가 안 고파도 이 정도는 먹어요. 아 맞다, 제가 엊그제 그 비빌 눈탱이 박은 춤 올렸잖아요? 찐 시크릿 멤버 분한테 DM을 받았어요? 구진거 현하나님, 제발 친하게 지내자. 나 때는 말이야, 현아 체인지보다 마징고 체인지가 1등이었거든. 제가 고등학생 때 마돈나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했는데 고맙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DM을 받을지 세상 누가 알겠네요. 이게 바로 성덕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거 알죠. 관심이 있는 그 정도면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하면 타이틀곡을 모르는데 저는 수록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죽진 않을 거예요. 내가 진짜로 뭐 시크릿 타임은 아니었지만 복면가왕 나와가지고 나왔다란다 마지막 부분에 울컥한 것도 내가 알고, 사랑은 요 앨범에 어메이징거 솔로곡 있는 것도 나 다 안다. 나 65번째 팬이거든. 유튜브 뮤직으로 넘어온 지가 거의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런 등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뭐 말이지. 이거 아까 코스트코에서 산 거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사려 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코스트코에서 파는 건데 일단 처음에는 리듬 게임.
늦은 밤 헐떡이는 28세.AVI.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야 되고 같습니다. 내일 12시에 저기 예약한 거 가야 되잖아요. 요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약간 새나라의 어린이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